백성문화대학교 광고 마케팅학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온라인 환경, 예를 들어 SNS를 통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이미지 광고나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포토샵 활용법과 좋은 디자인을 위한 컬러 및 타이포그래피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위해서 인터넷을 열어보고 초록창을 들어가서 라고 입력을 해보면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이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디자인 조형 원리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컬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컬러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쉽게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심플하게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서 디자인에 좋은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될 텐데요. 역시 인터넷을 열어서 구글에 가서 어도비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네, 어도비에 들어가시면 어도비.com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다운로드에 가서 네, 무료 체험판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선택해 주시고, 포토샵에 가면은 네, 7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7일 후에는 결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야 할 학생에게는 학생 및 교사 탭에 가셔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생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일간의 트라이얼 버전을 받으시고요. 이 트라이얼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난 후에 PS라고 되어 있는 이런 아이콘이 뜰 텐데요. 이 PS 아이콘을 클릭해서 포토샵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설치하게 되고, 포토샵을 로드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될 화면이 이런 화면일 것이고요. Create New를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의 프리셋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포토샵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2D 그래픽,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2D 상태의 그래픽들을 전부 디자인할 수 있는데, 모션 그래픽을 위한 그런 2D 그래픽, 모바일 앱을 위한 디자인, 그런 상태, 웹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혹은 출력물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2D 그래픽은 포토샵으로 대부분 디자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웹상에서의 어떤 작업들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웹에 관련된 것들을 프리셋을 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초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캔버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새로운 형태의 캔버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2000 정도 픽셀을 입력해보고 하이트는 1500 정도로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픽셀스라는 단위인데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는 모든 디자인들,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혹은 웹이라든지 모니터를 통해 보든지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는 그러한 빛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디바이스의 아웃풋들은 단위가 픽셀스라는 걸꼭 인지하고 있으셔야 해요. 다른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레졸루션인데요. 우리가 빛으로 보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단위가 픽셀인 거와 마찬가지로 해상도는 72이 들어있는 픽셀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으셔야 해요. 웹상에 보여지는 모든 이미지는 72, 그 다음에 픽셀이 단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RGB 모드라는 것인데, RGB는 레드, 그린, 블루를 이야기하죠. 색광의 삼원색. 역시 빛을 통해 보는 모든 아웃풋들은, 그러니까 모니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렇게 빛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아웃풋 디바이스들은 RGB 컬러가 기본적인 모드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웹상의 모든 작업물들은 픽셀스라는 단위를 갖고 있으며 72dpi의 상도를 갖고 RGB 모드로 작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서 새로운 창을 열어보았더니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처음 포토샵을 열었다면 인터페이스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단순한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윈도우에 가셔서 워크스페이스의 포토그래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심플해졌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하얀색 화면을 캔버스라고 부르고, 이것은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포토샵을 그림 그리는 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받쳐놓는 커다란 판인 이 캔버스가 필요하고, 그 커다란 판 위에 투명 종이인 레이어를 얹혀서 종이를 깔아놓고, 그 깔려져 있는 종이에 툴박스, 왼쪽에 보이는 이런 도구들이 바로 툴박스인데요. 이 툴박스를 이용해 이 안에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채색을 해서 원하는 형태를 그려내거나 하고 선택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캔버스, 툴박스, 레이어가 기본 요소이고, 이 기본 요소들이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메인 메뉴라고 할수 있는 이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등등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트워크 혹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리터칭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포토샵 인터페이스와 워킹 메서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포토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것은 선택하는 방법. 네, 포토샵을 선택하는 툴 혹은 그림 그리는 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레이어가 필수적인데요. 이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스타일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라고 특수 효과인데요. 이 레이어 마스크가 없으면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색상을 아마도 쇼핑몰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더 보기 좋게 또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컬러 코렉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컬러 코렉션을 간단하게 디벨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파일의 오픈 혹은 저는 지금 맥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윈도우인 경우에 컨트롤 O를 눌러주시면 혹은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첨부해드린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그 첨부된 이미지에 IMGS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요두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2와 라이팅 언더바 레벨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두 개의 이미지를 열었더니 이렇게 탭상에 두 개의 이미지가 존재를 하네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도 쇼핑몰에서 이미지를 촬영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조명을 쓰더라도 흰색 배경, 흰색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 흰색 배경을 흰색 배경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코렉션이 되겠네요. 일단은 색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면 어저스먼트라는 곳에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시게 될 것은 아무래도 레벨스일 것인데요. 레벨스는 단축키로 컨트롤 L 혹은 코맨드 L이에요. 코맨드 L은 맥일 경우에, 컨트롤 L은 윈도우일 경우에 단축키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단축키를 조금씩 알려드릴 텐데 그 단축키를 외우시면 작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단축키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매우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므로 꼭 손가락으로 암기하시기를 바래요. 네. 선택하는 방법, 선택 제거하는 방법, 줌 인, 줌 아웃, 디셀렉션, 트랜스폼하는 방법, 브러쉬 사이즈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 색깔을 변형하는 방법, 기타 등등이 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그 단축키들을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의 레벨이라는 밝기 보정하는 탭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메뉴를 클릭해서 가실 수도 있겠고, 네,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L을 한번 눌러주세요. 맥일 경우에는 코맨드 L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세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는데요. 이 3개의 삼각형은 색상 보정, 그러니까 밝기 보정을 위한 탭이에요. 삼각형이 까만 게 있고 회색이고 흰색이 있네요. 네, 까만색은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되는 거 보이시죠? 흰색 삼각형은 밝은 영역을 더 밝게 만드는 거예요. 네, 회색 삼각형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흰색과 검은색을 극렬히 조합을 하면은 이미지가 왜곡이 올수 있어서 상품 이미지에 별로 좋은 효과를 줄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는 회색 탭을 이용을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주시거나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위해서 검은색과 흰색을 적절히 조정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뒤에 있는 흰색 영역이 흰색으로 보이지 않고 회색으로 보이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뒤에 흰색이어야 할 부분이 흰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이 흰색 스포이드 툴이 하는 일이 흰색이 원래 흰색인데 흰색으로 사진 찍히지 않은 이런 영역을 흰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검은색 스포이드는 원래 검은색인데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흰색 배경이 회색으로 보일 경우에 이 흰색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서 배경에 한번 싹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떤가요? 주변이 회색이 거의 사라지고 흰색으로 네, 보여지네요. 근데 흰색으로 이 부분을 클릭했더니 또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영역이 너무 밝아져서 이 컨트라스트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회색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예, 밝기 보정을 한번 살짝 해주시고 이것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검은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작업이 이루어지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듀플리케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볼게요. 야, 요 카피돼서 보정한 이미지고 요것은 히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에 히스토리를 열면 히스토리 창이 열릴 텐데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원본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어떤가요? 레벨로 밝기 보정을 했을 뿐인데 확실히 이미지가 훨씬 깔끔해진 걸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레벨을 이용한 밝기 보정이에요. 되돌아갈까요? 요거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하나 아까 더 있었죠? 요것도 한번 밝기 보정을 해볼게요. 아까 밝기 보정을 한 단축키는 컨트롤 L이라고 했었죠. 컨트롤 L을 이용을 해서 밝기 보정을 해주셔도 좋겠고,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네, 그리고 흰색이 아니고 회색처럼 보여지거나 다른 색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흰색 스포이트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훨씬 깔끔해졌고 또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의 아름다우고 깨끗한 이미지로 여러분이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겠네요. 아주아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밝기 보정을 했고요. 이것은 일단 레벨 값을 이용을 한 것이고 제가 포토샵은 선택하는 툴이라고 했었었죠. 그러면 일정 부분을 선택해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죠. 그래서 셀렉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에 역시 오픈을 눌러서 이번에는 요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경이 검은색으로 있네요. 근데 저는 이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 영역에 이 이미지를 깔끔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쇼핑몰 디자인에 최적화된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바로 요 펜툴인데요. 펜툴은 딱 보다시피 펜처럼 생겼네요. 예, 펜처럼 생겼기 때문에 펜툴 형태로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아주아주 아주 깔끔하게 따낼 수 있는 툴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흰색 배경에 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추출해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펜툴을 사용하시고 펜툴은 P를 누르시거나 요 펜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항상 툴박스에 툴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그 툴박스에 옵션들이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 옵션들 중에서 쉐입이 있고 패스가 있는데, 쉐입은 벡터를 그려내는 것이고, 패스는 비트맵을 그려내는 것이에요. 비트맵과 벡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트맵은, 네,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색상 값을 갖는 작은 삼각형들이, 사각형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이루는 것. 제가 한번 이 이미지를 엄청나게 줌을 해볼게요. 네, 줌을 했어요. 줌을 했더니만 지금 제가 그 이미지를 12,800%를 줌을 했어요. 원래 사이즈는 100%일 텐데. 그랬더니 어떤가요? 굉장히 작은 사각형이 있고 아주아주 이 작은 사각형에 하나의 색상값을 갖고 있네요. 이 하나의 색상값을 바로 픽셀이라고 부르고 이 픽셀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미지가 완성된 것을 바로 비트맵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진,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다 비트맵 이미지이죠. 이러한 작은 색상값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 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좀 아까 이야기했던, 예, 여기에 쉐입이라고 한건 벡터라 그랬잖아. 벡터는 무엇이냐 하면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지를 늘리고 줄여도 형태의 변화가 없고 용량의 차이가 없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로고 타입이라든지 건물에 그려져 있는 슈퍼그래픽 같은 그런 이미지들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작업을 할 텐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벡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포토샵이 바로 비트맵 이미지를 편집하는 혹은 드로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벡터와 비트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트맵 이미지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쉐입이 아니라 패스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 펜툴로 이 이미지, 내가 따내고자 하는 이미지 외곽을 따라서 예쁘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일단 펜툴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펜툴은 클릭하고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생겨나고요. 이 점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쉐입을, 패스를 만들어줘요. 지금 제가 두번 클릭을 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마지막에 클릭을 했더니, 마지막 점에 가서 이렇게 제가 봤더니 어떤가요? 네, 펜툴 옆에 뭔가 동그란 게 생겨났죠. 이 동그란 건 냉각 시작점에 얘를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폴리곤을 하나 만들었네요. 이 폴리곤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서 선택한 영역을 추출해 내야지만 내가 원한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추출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에 Make Selection이라는 메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Make Selection을 선택해주면 요 패스가 이렇게 점선 형태로 변형이 와요. 요런 점선 형태를 선택한다 혹은 Selection Area라고 불러요. Selection Area가 있어야지만 포토샵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Selection Area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새로운 레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Ctrl J를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 Ctrl J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만 따로 잘라지죠. 지금 요걸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고요. 갖다 버릴게요. 이번에는 펜툴을 이용해서 곡선화되어 있는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 일단은 원하는 영역에 앵커 포인트를 하나 찍으시고, 곡선화된 영역에 일정 영역에 또 앵커 포인트를 찍고 드래그를 해주면, 예, 패스가 이렇게 곡선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곡선이 그려지면 중간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제거하는 방법은 Alt키를 눌러서 이 앵커 포인트를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일정 영역에 클릭을 하자마자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만들어주고, Alt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제거하고, 외곽의 영역들을, 곡선화된 영역들을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예, 만들어준 다음, 이게 바로 패스라고 하는데, 이 패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Make Selection, 선택영역 만들기죠. 이렇게 한 다음 선택한 영역에 역시 Ctrl J를 눌러주면 그 부분이 새로운 레이로 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를 살짝 꺼보면 이렇게 내가 패스로 그려진 영역이 추출이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미리 패스를 그려놓았는데요.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역시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외곽 영역을 곡선화된 패스로 만들어내고, 곡선화된 패스로 만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이크 셀렉션, 선택 영역 만들기를 만들어 준 다음 역시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영역만 깨끗하게 예, 추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갈 이미지는 이미지가 외곽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선택툴보다는 이 펜툴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외곽에 패스를 만들고 만들어진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럴 때 새로운 레이를 하나 만들어주고 색을 채워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미지가 추출된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새로운 레이를 만들고 색상을 채웠는데 이거는 네, 조금 있다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추출을 하는 방법은 펜툴을 이용해서 외곽을 깨끗이 따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나는 이 부분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색을 변경하고 싶다. 색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고 싶은 영역에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 펜툴로 만들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외곽을 굳이 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 다 이미 다 추출이 돼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다 되어 있는 영역은요, 이렇게 라소 툴, 네,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거는 프리 드로우,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마음대로 손으로 그려내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라소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 영역 이렇게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외곽이 다 추출이 되어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은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잡아서 큰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한 영역의 색상을 변형하고 싶으면 이미지 어저스먼트의 슈 세츄레이션, 색상 변형하고 밝기 보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슈 세츄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외우는 게또 빠르겠죠. 컨트롤 U 혹은 맥에서는 커맨드 U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슈 세츄레이션 창이 뜨게 됩니다. 슈, 색상을 변형하고 싶을 땐 슈, 채도로 변형하고 싶을 때는 Saturate, 밝기 보정하고 싶을 때는 Lightness예요. 일단은 색부터 밝기 변형하고 싶다. 그러면 Hue를 움직여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이 조절바를 움직여주시면 되겠어요. 채도를 변형하고 싶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채도가 높아지는 곳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채도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채도가 낮다는 건 무채색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채도 혹은 고채도를 만들고 싶다면 Saturation 움직이고 색상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Hue를 움직여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오렌지빛으로 한번 변형해 봤네요. 색상 변형하고 싶더니 슈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은 색상이 선택 내가 원하는 형태로 색상 변형이 왔으면 컨트롤 D를 누르거나 비어있는 공간을 눌러서 선택 영역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도 역시 밝기 보정을 해서 좀 입체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L을 눌러서 밝기 보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좀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슈세츄레이션으로는 색상 변형을, 레벨로는 밝기 보정을 할수 있다는 걸 아셨고요. 또한 가지 컬러 커렉션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이미 나여 있는 상태의 이미지들이 촬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 그것은 여기 툴박스에서 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데 헤일밴드처럼 생겼는데 뭔가 점선이 있는 요툴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것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대고선 스크래치가 난 부분을 클릭해 주면 포토샵이 알아서 주변의 색상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지금 브러쉬 사이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를 브러쉬라고 부르는데 브러쉬 사이즈를 좀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더 크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옵션에 가서 메인 메뉴 하단에 이 브러쉬 사이즈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늘리면은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 번거로운 걸 조금 더 빨리 작업하고 싶을 때는 제가 첨부된 파일 안에 예, 단축키 모음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브러쉬 사이즈. 네, 여기 제가 지금 거꾸로 써놨는데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을 향하는 것은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디크리스 하는 거예요. 작게 만들고 대괄호 오른쪽 것은 인크리스. 예.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키보드의 대괄호를 찾아보시고 그 대괄호 예,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대괄호를 움직여서 브러쉬 사이즈를 한번 키워 보시고요.
네, 잘 커지는가요? 네, 그다음 대괄호 왼쪽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시고 브러쉬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형태들은 전부 대괄호 오른쪽을 향하면 브러쉬를 키울 수 있고 왼쪽을 향하는 건 브러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 어때요?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딱 되네요. 네, 그래서 포토샵의 기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스팟틸링 브러쉬 툴 하나만 이용해도 네, 이런 스크래치들을 너무나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꼭 쇼핑몰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에 혹시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점 같은 게 있다 그럴 때이 스팟틸링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하면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게 네, 지저분한 영역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었어요. 훨씬 더 네. 깔끔하고 퀄리티가 좋은 상태가 되었네요. 예, 제가 지금 이미지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주면 이미지를 줌인할수 있고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면 줌 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 찍혀진 사진을 컴퓨터에 로드를 하게 되면 컴퓨터 화면보다 이미지가 훨씬 크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를 줌 아웃, 줌 인을 해서 훨씬 더 크였거나 혹은 줄이거나 해서 자유자재로 이미지를 리터칭 하거나 보정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 혹은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도 있겠고 줌툴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툴이 있는데 줌 툴을 이용해서 화면을 드래그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올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미지에는 뭐 마이너스 33% 정도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의미하는 게 원래 사이즈보다 3배 정도 이미지가 축소돼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이즈는 이미지가 100%예요. 이게 이 이미지 지금 오리지널 사이즈예요. 보시다시피 오리지널 사이즈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해서 화면 위치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손바닥 툴을 이용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툴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꾹 누르세요. 꾹 누르면 손바닥 툴이 그대로 보일 거고 그 손바닥 툴이 보일 때 이렇게 방향을 클릭하면서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가 100%인데 100%라는 거는 지금 화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이 화면은 웹상에 올라가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 오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이미지가 너무 클 경우에는 좀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죠.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방법은 이미지 메뉴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줄여주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사이즈는 아마 수시로 줄이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혹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요즘에는 굉장히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웹상에 올라가기엔 너무나 거대하게 커요. 분명히 사이즈를 줄여야 할 텐데 사이즈 줄일 때는 이렇게 단축키 컨트롤 알트 I를 눌러주세요. 그게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겠죠. 더 빠르고 요 메인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눌러도 상관없겠지만 좀더 속도감을 위해서 컨트롤 알트 아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역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창이 뜨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레졸루션은 우리 72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2로 줄여줘도 상관이 없겠고 또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2000 픽셀은 너무 높이 값이 큰것 같다 할때 하나 15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럼 여기에 1500을 입력하시면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높이 값과 위드스 값이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게끔 되어 있어요.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당하게 지금 퀄리티도 좋아졌고 사이즈도 적당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 이미지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아까 알려드렸던 레벨을 이용을 해서 밝기 보정을 해주는 거죠. 밝기 보정. 중간 톤을 이용해주고 또 하이라이트를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 흰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살짝 하이라이트를 섀도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검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살짝 섀도우를 그다음에 그 섀도우와 중간 정도의 어떤 단계를 조정하고 싶을 때 역시 또 회색을 이용해서 살짝 조정을 하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훨씬 더 뛰어나지고 훨씬 더 입체감 있게끔 변하게 될 거예요. 쇼핑몰에서 여러분이 업로드할 그 상품 이미지를 또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여주시면 되겠어요. 색 보정은 슈세츄레이션으로, 밝기 보정은 레벨로.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깨끗하게 추출해내는 방법은 펜툴로. 네,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원하는 영역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U를 눌러서 슈세츄레이션으로 변경한다. 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업로드할 쇼핑몰 이미지의 퀄리티를 일정 부분 올릴 수 있는 기본 틀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